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QCY H4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QCY H4 헤드셋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QCY H2 프로의 성능이 너무 괜찮아서 이 제품도 기대가 참 큰데요. 우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35dB 정도만 돼도 괜찮은 수준인데 이 제품은 43dB인데요. 주변 소음을 거의 다 잡아준다는 뜻이죠. 헤드셋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품 소재도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완성도라고 하죠. 마감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은 착용감도 진짜 중요한데요. H2 Pro는 제가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 양쪽에서 꽉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H4는 착용감이 상당히 좋고 눌리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디자인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쿠션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쿠션을 만져보면 아기 피부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귀에 밀착했을 때 압박감 이런 건 거의 없고 안경을 써도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문제는 바로 이 못생긴 로고죠. 매직 스펀지로 지울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지워봤는데 열심히 지워도 절대 안 지워집니다. 이 로고는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H4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집니다. 하이레스 인증은 마케팅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CD 음질 이상의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실제로 들어봐야 알겠지만 헤드셋 사운드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이미 말씀드렸죠. 43dB이라 소음 차단 기능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음 듣기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대화를 할 때 굳이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머지 스펙을 살펴보면 40mm 네오디늄 드라이버, 통화를 할 때 소음을 줄여주는 ENC 마이크, 두 가지 기기에 동시 연결 가능한 듀얼 디바이스 연결, 유무선 사용 그리고 QCY-M 연결 이런 부분은 H2 Pro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용 가능 시간 정도만 60시간에서 70시간으로 10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헤드셋 오른쪽 부분 아래쪽을 보면 ANC 버튼, 볼륨 조절 버튼, 다기능 버튼, 이어폰 잭, 충전구, 통화 마이크가 있고 양쪽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이 터치패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버튼 역할을 합니다. 터치를 하고 있으면 주변음 듣기 기능이 실행되고 손을 떼면 기능이 해제되는데요. 대화를 할 때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사용해보면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헤드셋 전원을 켜려면 다기능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전원이 켜지면서 블루투스 활성화가 되는데요. QC와 앱을 켜면 H4 헤드셋이 바로 떠서 너무 쉽게 연결이 되고 핸드폰 설정에서 블루투스까지 연결하면 헤드셋 사용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 기능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완벽 그 자체인데요. 기능을 실행하면 주변 소음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기계음은 거의 완벽하게 잡아주고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자연 소음도 상당히 많이 잡아주는데요. 그렇지만 말소리는 잘 안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대화가 또렷하게 잘 들리죠. 주변음 듣기는 거의 90% 정도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말소리가 들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사운드만 완벽하면 하이엔드급 헤드셋 뺨을 제대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품질 사운드가 제대로 구현될까요? 사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들을만한데요. 하이엔드급 헤드셋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H2 프로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H2 프로보다 살짝 더 나은 느낌이죠. 우선 다양한 사운드가 들리긴 하지만 조금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숨어있는 미세한 사운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 이런 것도 좀 떨어집니다. 공간이 좁은 느낌이죠. 고음은 H2 프로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라 귀를 아프게 하는 사운드가 많이 줄었지만 베이스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묵직한 느낌이 많이 부족하죠. 한마디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유선으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사운드가 더 또렷해지기는 합니다. 사운드 구분이 더 잘 되고 뭐랄까요?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무선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 평을 듣고 사운드가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엔드급 헤드셋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지 3만원대 헤드셋 치고는 아주 괜찮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훌륭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이 정도 사운드면 가성비는 진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QC와 H2 프로는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H4는 앱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마이 효과음에서 팝을 선택하면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데요. 나머지는 오히려 둔탁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직접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 감소 모드 이게 아주 요물인데요. 소음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버튼 기능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기능 버튼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설정이 불가능하고 볼륨 조절 버튼 2번 클릭, 3번 클릭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성 도우미 게임 모드로 설정해 놨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QC와 H4에 대한 기대가 참 컸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소니 헤드셋 정도를 생각했는데 3만원대 헤드셋이 40만원대 헤드셋을 따라잡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이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잘 되고 사운드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디자인도 좋아서 로고만 잘 가리면 창피함도 별로 없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되는 사운드가 좋은 헤드셋이 3만원대라면 이건 무조건 구매해야죠. 끝!